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이 있죠. 제발 뭐 하지 말라고요? 빌지 말라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 낫는 것을 더 원하시지, 여러분보다. 예. 당연히. 그래서 빌지 말고 뭐 하라? 명령하라. 벌써 보세요. 다 잊어버리신다고.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다 이게 사실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는 와 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복습하고. 그래서 아, 참 멋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시면 그냥 가물가물 해버립니다. 안 들은 것처럼 많이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자, 어린 딸이 아프대요. 그래서 죽게 된것 같아요. 이때까지 해본 거다 해봤겠죠. 그렇죠?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거. 그 당시에 최고의 의사,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서 큰 대형 교회에 그 책임 목사를 뭐라 부르게 당회장이라고 부릅니다. 뭘 목사님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지 하여튼 당회장이라고 불러요. 그 당회장이나 회당장이나 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큰 교회, 참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놀라운 사실이에요? 큰 교회를 책임맡고 있는 대형 교회를 책임맡고 있는 사람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그 지위가 뭐예요? 예, 지위를 빼앗기는 그거를 감수한 아주 과감한 용감한 그런 짓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가 예수를 찾아온다 하는 것은 교단에서는 예수를 뭘로 봤기 때문에 그거는 이단으로 봤습니다. 그거는 엉터리로 봤어.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참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가르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가르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아이러는 사람도 그런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상황이니까. 그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 자기 입장이고 뭐고 뭐 지위고 명예고 모든 것을 던지고라도 뭐예요? 딸을 구원해야 되겠다. 왜? 지금
이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기술로는 도무지 살릴 수 없는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뭐예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죽은 사람도 살아요, 안 살아요? 네, 살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네, 중풍병자도 그 자리에서 낫고 하니까, 아,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절대 찾아올 수 없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또는 인생에 뭐를 쳤을 때, 바닥을 쳤을 때가 사실상 진리의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사실. 예. 여러분도 뭐 이런 병에 안 걸렸다면 왜 여기 와서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고 그거 뭐 배우가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절박함. 자, 그런데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자, 여기 많이 간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이 빈다는 말입니다. 그 왜 야이로는 이렇게 많이 빌까? 많이 빌수록 효과가 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야. 그렇죠? 그럼 많이 빌수록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 네가 이렇게 비니까 내가 해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런 사고방식, 즉 그것도 결국은 무선적 사고방식이에요? 조건적 사고방식. 많이 간구하여 가르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라. 자, 이제 여기 보면 이 많이 간구하여라는 말도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셔서 그 아이 위에 뭐를 얹어? 손을 얹으면 병이 날것 같다. 이 야이로는 지금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해달라?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서 병을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구태여 뭐요? 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다른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 장교예요. 그래서 백부장이란 말이 뭐냐면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 그러니까 아마 한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아마 육군 중이나 대위 정도. 그래서 로마 군인입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로마의 뭐예요? 정복을 당해서
식민지로서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해가지고 식민지로서 존재했듯이 그리고 일본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총독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청 건물 거기가 뭐였습니까, 본래? 일본 총독부였어. 네. 그래서 경복궁 앞에다가 경복궁 같은 거는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 일본의 지배를 너희가 지금부터 받는 거야. 그런 의미로 경복궁 바로 앞에 건물을 거창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 그런 건물이 있어서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총독부를 쳐다보면 뭐예요? 와, 지리는 거죠. 그래서 뭐를 죽여놔? 기를 팍 죽여놔. 네. 대일본 제국에 너희들은 속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란이 일어날까봐 곳곳 요충지에 100명씩 탁탁 배치를 해서 이 백부장이라는 이 장교들이 거느리고 주로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반란, 그렇죠? 반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굉장히 거칠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반란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뭐예요? 막 잡아서 그냥 때리고 죽이고 막 이런 굉장히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에 처했어. 그때 이스라엘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뭘 열심, 뭐 하는데 열심이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뭐예요? 해방될 시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놓은 그런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로마 병사들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타겟이 누구예요? 이 백부장. 그래서 백부장들은 술도 많이 먹고, 아주, 싸놨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백부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왔어. 놀라운 일이야.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여, 누가? 내 하인이. 보세요. 잘 보세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어떤 느낌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그렇게 싸나와 보여요, 부드러워 보여요. 백부장 같은 어조가 아니야. 그런 말도. 본래 백부장 같은 어조는 뭐예요? 야, 예수, 너 일로 좀 와봐. 너 병 잘 고친다며? 우리 집에 좀 가자. 왜? 뭐, 백부장이 이거 사람들 쥐락펴락하니까. 우리 하인이 말해, 그 새끼가, 중풍에 걸렸다고. 네가 고칠 수 있지? 가보자. 그렇게 명령을 할 때. 이 백부장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거기다가 뭐까지 붙여서 몹시까지 붙여가지고 몹시라는 것은 상당히 뭐예요? 상당히 감성적인 말이에요. 정감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어떻게 해? 아주 사랑해. 네. 이 백부장으로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워했던 증오의 대상 중에 이 백부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냐면 세리.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에 붙어서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세금을 거둬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증오의 대상은 누구냐면 세리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들은 막 진짜 사람들을 막 때리고 막 잡아다 쳐넣고 막 하니까. 그런데 이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오의 대상이 된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두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그 하인을 걱정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어떤 현상이야. 아, 아시겠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백부장이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요, 이 백부장이라는 존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증오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이 되어 있다라는 인간은 그게 인간 취급을 이스라엘에서는 받았게 못 받았게. 어떻게 네가 못나서 그렇게 백부장의 하인이 다 되냐? 그래서 인간 취급을 전혀 못 받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백부장 하인이라 그러면 병신 새끼들, 어수룩한 놈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백부장 자신들도 뭐 이 하인들 뭐. 근데 이 백부장은 하인을 몹시 걱정을 해.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백부장이 변한 것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동네에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거리로 나와서 따라댕겼습니다. 네,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 따라댕기면 재밌는 현상을 많이 보잖아요. 문둥병 환자가 싹 나와버리고 이렇게 중풍해서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서고 이런 걸 보니까 재미도 있고 그래서 따라댕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시간이 되면 예수님이 사람 그 군중들 앞에서 가르쳐요. 누구에 대하여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부장이 하는 일은 반란을 뭐예요? 방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모였다 하면 백부장이 무장을 하고 그 부하들을 데리고 뭐예요? 가봐야 돼요? 안 가봐야 돼요? 어떤 성격의 집회인지. 거기서 혹 예수가 뭐예요? 반란을 선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반드시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가서 백부장은 열심히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 백부장은 술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그리고 맨날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해요.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과민 반응. 그래서 뭐 봄에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린다든가 먼지가 너무 많다든가 그러면 우리 몸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강력한 과민 반응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막 재채기하고 코가 간질간질하고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히고 눈도 막 따갑고 간질간질하고 이런 반응을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기관지 천식도 생기고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뭐 눈병 뭐 이런 게 이제 생겨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술, 고기도 많이 먹고 하니까 고혈압에 걸렸겠죠. 그래가지고 밤마다 기침하고 혈압이 올라가서 골치는 아프고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을 그 설교를 듣기 시작한 후부터 이 백부장은 뭐예요? 감동을 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요? 로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를 사랑하라. 그러니 백부장이 듣기에는 저 예수 같은 사람이 한 10명만 있으면 반란이 일어날까 안 날까? 네. 그런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나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백부장이 감동받았게 안 받았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은 로마도 살아.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같이만 가르치면 이 세상에 전쟁도 없어도 되고, 정말 편한 세상이 될 텐데. 예. 근데 그걸 로마 백부장이 깨우치기 시작.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던 신은 무슨 신이요?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은 어떤 신이요?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줘야 돼. 철저히 조건적. 그래서 이 로마 이 백부장도 그 태양신이 항상 무서워. 죄를 지면 뭐 나쁜 짓 하면 뭐예요? 벌 주는 신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다 알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감동이 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야, 참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서 백부장에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될까? 켜지기 시작.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 그래서 알레르기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알레르기성 질환이 점점 없어지면서 천식 때문에 밤잠을 못 자던 백부장이 기침이 점점 없어지고 혈압이 점점 내려가요, 안 내려가? 내려가면서 이분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뭐를 경험하고 있는 거요? 힐링을 경험하고 치유. 자, 그러면서 뭐가 바뀌기 시작해요? 백 부장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 그래. 우리 하인도 내가 뭐예요? 사랑해줘야 되겠다. 네. 이래서 그 백부장의 하인도 백부장님이 자기 주인이 예수를 만나고 오더니 자꾸 바뀌기 시작해. 그렇죠. 그러면서 천식도 낫고 혈압도 나가는 겁니다. 그런 차에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이 걸렸다. 중풍이 걸리니까 백부장이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를 찾아왔어요.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려. 그건 이제 병 중에도 가장 몹쓸 병을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문둥병. 혹은 나병, 그래서 나병. 요즘은 뭐라 그래요? 한센스병이다. 자, 이 나병이라는 병이 가장 비참한 병이었어요. 그다음에 중풍. 그 당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 병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을 주는 가장 뭐예요? 강력한 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를 보면 어떻게 생각했게? 저것들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주셨냐. 그래서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내리는 뭐예요? 형벌로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특히 나병, 중풍병은 이게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더니 그 병을 뭐요?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환장하겠는 거라. 왜? 하나님이 준 문둥병, 중풍을 예수가 고쳐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백성들이 다 그걸 보고 있어.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조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가 병을 낫게 한다. 하나님이 준 병을 하나님의 준 벌을, 벌로서 준 병을 예수가 낫게 한다. 이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진짜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준 병을 예수가 고친다면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예수가 하나님보다 뭐예요? 더 강하다는 얘기 아니오. 그러니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거 큰 문제야.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저 중풍에 걸려서. 근데 예수님이 싹 낫게 하면, 와, 하나님이 벌 준 거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거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어떤 뜻이 있어요? 그 벌 준 하나님은 하나님도 뭐예요? 아니고,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어.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와, 어떻게 하나님이 벌준 병을, 저 중풍을 저렇게 고쳐버리지?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인 것이 뭐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철저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중풍이나 나병이나 이런 걸 하나님이 벌 줬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뭐예요? 없는 거죠. 예. 네. 그런 차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이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혹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것도 놀라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 네. 왜? 그 당시, 백부장의 하인이란 것은 존재 있게 없게 존재 없는 인간. 네.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요? 직접 가겠대요. 직접 가. 직접 가서 오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려. 요게 중요합니다. 요 백부장이 한 말이 회당장 야이로가 한 말하고 어떻게 다른지. 회당장 야이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 오셔서 우리 딸한테 뭐요? 손을 대고 그래서 병을 낫게 하십시오. 근데 이제 백부장은 뭐라 그런지 봅시다. 아시겠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뭐로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죠. 여기서 나라 그러면 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백부장이 이런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자기가 예수님의 뭐요? 강의를 듣고 나왔거든. 와. 교회 아직도 한 발짝도 안 들어가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한 번도 일면식이 아직도 없지만은 자기는 매일 예수님의 강의를 듣고 뭐예요? 하, 내가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 예. 그러니까 나도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하인도 뭐예요? 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체험을 해봐야만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응. 자,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 회당장은 뭐예요? 말씀으로 병 낫게 하는 줄은 아직도 이 회당장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니까 방금 대답하신 저분은 백부장이야. 예수는 뭐 만나본 일도 없고 믿어본 일도 없지만은 말씀으로 병 낫는다는 것을 뭐예요? 예. 네. 아시는 거예요. 그건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이 백부장이 가진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믿는 사람이 뭐요? 없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미워하는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나버린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 백부장을 예수님도 뭐 하셨다? 사랑하신 거요. 그렇죠. 예수님이 백부장이 첫날은 말 타고 탁 이렇게 듣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무장도 안 하고 그냥 병복으로 와서 들으면서 감동받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향하여 많은 하나님 저 백부장의 병을 낫게 해주시오. 그래서 백부장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으로 낫기 때문에 우리 하인도 말씀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럼 가봐라 그래. 가보니까 뭐예요? 하인이 막 이래가지고 뒤틀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자기는 모르 마비가 풀리면 네. 어리둥절해 있는데 백부장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낫지? 예, 낫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예수를 만나서 말을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천식도 나고 혈압도 뭐요? 떨어진 거 나 알잖아. 네가 이렇게 중풍이길래 내가 그분한테 가서 부탁했더니 네? 너를 이렇게 맞게 하셨다. 그러니 그 백부장의 하인은 누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예수가. 즉 아무 조건도 없이 자기의 중풍을 낫게 해줘. 그러니까 그 예수님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백부장과 백부장의 하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와는 대조가 되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문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집에 지금 좀 같이 가 주십시오. 백부장처럼 말씀만으로 하십시오라는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만큼 믿음을 가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가줘요, 안 가줘요? 가주신다. 너는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백부장보다 믿음이 없어? 그러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말이야.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그래요.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났다 그러면 자꾸 뭐예요? 믿음이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를 에워싸 막 밀더라. 막 사람들은 또 막 아,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나나 보려고 지금 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여기서 이제 이 지금 요즘 대형 교회 가면 여러분 왜 큰 무리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루에 몇 번을 해? 네 번 막 이렇게 해요. 예. 그래가지고 막 교인이 뭐요? 뭐 2만 명, 뭐 3만 명, 막 이런 무리라. 그런 무리는 오늘도 있습니다. 이런 예수를 따라가는 이런 무리들은 진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 네. 무슨 일이,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가를 뭐요? 그냥 보기 위해.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은 뭐요? 하여튼 교회에 댕기면 복 댕기면서 복 받아요. 그런 식의 무리,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알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무리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무리, 이 무리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제 드디어 이 어떤 한 여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미는 와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한 여자가 있다.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혈루병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자꾸 하혈을 한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월경불순에다가 자꾸 뭐예요? 하혈을.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 생리만 해도 그 생리하는 기간 동안은 그 여성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부정하다. 더럽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뭐예요? 생리가 나오고 하혈이 나오니까 이런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은 여자라. 왜? 죄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런 여자는 결혼도 못해. 네.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맨날 하야라. 그래서 참으로 한심한 인생.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내가 정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천벌을 내리셨구나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여자. 그 여자가 있는데 어떤 여자냐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치료비로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뭐요 더 중해졌던 차야. 여러분의 경험과 뭐요 일맥상통하죠. 그런 차에 자 뭐를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이 뭐예요? 그 예수라는 분이 세상에 문둥병을 고쳤대. 네. 중풍병자를 고쳤대.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이었는데. 와, 그러니까 이 혈루병을 앓는 이 여자는 자기도 형벌을 받은 중죄인인 줄 알았더니 자기보다 더큰 형벌을 받은 뭐예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고쳤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준 게 뭐요? 아니거나, 그렇죠? 자기도 하나님 벌 준 게 아니거나. 또, 저 예수가 중풍도 고치고, 나병도 고쳤으니, 자기 병 같은 거는 뭐요? 고치는 게 문제 없겠구나. 그런데 이 여자는 그때는 자기 같은 그런 중죄인, 이렇게 12년 동안이나 이런 벌을 받고 있는 중죄인은 절대로 뭐예요? 하늘나라 갈 수도 없다고 절망하고 있던 자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백부장도 낳고 백부장의 하인도 낳고 문둥병자도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희망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사람. 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쳤다고 하니까, 이 여자는, 아하.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 같은 사람일지라도 뭐예요? 우리 같은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해서 병을 고쳐 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뭐요? 깨닫게 된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돼. 그래서 만날 필요도 없고 가서 그분의 뭐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은 나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여자는 백부장처럼 하나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낫는다는 것까지는 몰라, 아직도. 그러나, 뭐까지는 알아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아, 요거는 회당장하고 조금 닮은 데는 있어. 그렇죠? 회당장은 뭐예요? 와서 만져. 이런 직접적 뭐예요? 접촉으로 낳는다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하고 자꾸 악수하세요. 왜? 그냥 기를 받아야 되는데. 기는 말씀으로 받는 거지. 예, 접촉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기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데 옛날에는요 공원에 가면 혹은 산에 가면 소나무 같은 거 잘 생긴 소나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비벼대고 왜 그 나무로부터 기 받는데 그건 참 무식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회당장하고 참 닮은 면도 있지만은 회당장처럼 그렇게 뭐요 와야 된다 우리 집에 그리고 손을 대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이 회당장이 좀 답답해요 아니에요 답답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그 회당장이 지금 회당장하고 예수님은 회당장 집으로 같이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렇죠? 도중에 이제 이런 일이 터집니다. 터지면서 회당장으로 하여금 아하, 내가 정말 뭘 몰랐구나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는 이 여자의 생각에 그의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라.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나 치유를 받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말라버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은다. 병이 나은 줄 어디에 깨달았다고요? 몸에 깨달았대. 마음에 깨달은 게 아니라 몸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아마 여기가 어떻게 굳군했나 봐. 손을 탁 대는 순간에 이렇게 돼. 그러면서 자기가 났어. 났어.을 깨달아. 자,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자, 이것도 무리 가운데라는 거죠. 가운데서 돌아서서 물으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뒤로 와서 옷에 손 댔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손댄 줄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여자가 와서 그렇게 해주기를 뭐예요? 기다리셨다. 네, 기다리셨다. 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오기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뭐 누구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이 여자는 절박한 거야. 지금 생명이 필요해.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빽빽하게 둘러서서 밀고 하는데 여자는 뭐요? 그 옷이라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하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면 이 여자가 이거 뭐 이런 여자가 사고 욕도 많이 들어먹었겠죠. 그거를 굴하지 않고 어떻게 갔다 이 말입니다. 포기하자. 네. 그래서 손을 대고 자, 누가 옷에 손을 대었냐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 밀어 쌌는데 무슨 이 여자가 뭐 손에 저 뭐예요? 옷자락에 손댔다니 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자들도 몰랐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는데 예수께서 뭐요?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뭐요? 너를 구원하시니 두려워할 거 뭐요? 없다. 평안하게 가라. 건강하지. 이래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이 누가 지금 답답해요? 회당장, 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딸이 죽을 지경인데, 지금. 자꾸 뭐 여자가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지체가 되니까, 회당장은 죽을 지경. 그러나, 예수님은 그 회당장에게 그 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꼭 무슨 손을 대야 되는 것도 뭐예요? 아니다. 자, 내 사랑으로, 내 말씀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 여자가 죄가 많은 여자야.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까? 순종을 요구했습니까? 헌신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좋군요. 그저 어떻게고 오면 돼. 믿고 저 예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 내가 그 옷에 내가 하나님 말씀만 보고 그 사랑을 깨닫고 감동을 받아. 그렇죠?
그거야. 예. 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지체하신 이유도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왜? 너무 빨리 가면 그 해당장의 딸이 안 죽어요. 예수님은 해당장의 딸이 뭐예요? 지금 곧 죽을 텐데 죽고 나서 도착하려고. 왜? 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갓 병만 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회당장이 배우도록 하시기 위하여 지체하고. 근데 그러고 있을 때 말씀할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대,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을 더 괴롭히지 마시오. 죽으면 가망 뭐요? 없다는 얘기야. 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생명을 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뭐요? 모르는 거야. 그거를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죽은 후에 예수님 가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뭐요? 믿어. 뭐를 믿으라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죽은 자도 생명을 주어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네가 나를 그동안 믿지 않았어도 나는 너를 사랑. 그리고 네 딸도 사랑. 나는 지금 가서 네 딸을 살릴 거야.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다가도 이게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악화된 것 같고 그럴 때도 뭐예요? 두려워 말고 기만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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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만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고 회당장 집에 가서 원하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우느냐? 이 아이가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죽지 않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자기가 십자가에서 뭐예요? 피 흘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대신 죽고 이 아이는 생명을 가지게 하면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것 같아도 죽은 것이 아니라 뭐요? 사는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비웃더라. 아, 웃기고 있다.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타쿰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노래 있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 힘을 주린 그 힘이 생명.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이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